大家好，欢迎来我们23节课23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这部电视剧呢一共有26集，이번드라마는전체26부작이기때문에剩下的只有3集，이제3개남았거든요。진짜到现在这么坚持下来的同学们，真的喜欢你们，佩服你们。여러분정말너무너무존경하고남은3주도잘부탁드릴게요이까지왔는데지금방치하면너무거시하잖아요이까지왔는데꼭끝까지갔으면좋겠고지금부터는유종의미를거뒀으면좋겠어요23集我们慢慢看看我准备的第一个场面就是제가준비한첫번째장면은就是这个这里是哪里上个星期的内容大概记得吗这里是哪里여기가어디가요那个四个同事不是同事，是这个室友。자꾸同우가입에붙어가지고 옛날사람인지라这个四个室友现在到哪里？是是是，哦，你내기는건물같은건없어 맞아요他们要找个高林，맞아요高林，걔가살고있는公寓에온것같아요他住的公寓。타주도공유주스걔가사는오피스텔아파트숙소타주도공유에지금와있고요그리고어떻게찾아야될지방법을못찾고있었는데내가이때느낀게있어역시사람은공과금을잘내야돼린내기를어떻게잡을까호수를모르는데그래서호수를몰라가지고있을때관리페이관리비를안내가지고지금린내기가어디 있는지이제찾을수있게된거예요자그래서그관리비안냈을때통지어떻게하는지한번들어보고요여기서여러분들이들어야될거숫자두개들으시면돼요몇호실사는지그리고안낸관리비그전기세안냈거든요전기세안낸게몇월얼만지들어보세요두개의숫자를들으시면돼요역시돈을잘따박따박내야돼자들어볼게요高龄，高龄是啊，是叫高龄啊。高龄708高龄住户，您有108元电费未缴纳。是啊，是叫高龄啊。708高龄住户，您有108元。708高龄住户，我同的。您有108元。708高龄住户，您有108元。708高龄住户，您有108元。八高龄住户，您有108元电费。八高龄住户，您有108元。맥대님정답입니다맥대님다람님이2원오버됐어요이게업앤다운이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들으셔야돼요2원오버됐어요오버이게오버되면또특정이안되기때문에천천히한번다시들어볼게요자막보시면서아이름이까오린이랬죠까오린是啊是叫까오린啊是啊是叫高林呐맞아걔이름高林이야어708高林住户708是708号的708 708호요거를찌치바이바시라고하지않고그냥나열708거기에高林사람이름주후는우리로치면뭐세대주아니면우리뭐라고나오지뭐거주자아공고할때뭐제가살만약에뭐203호세대주님203호거주자님아니안중요해주후거기살고있는세대원님뭐하여튼뭐구성원 뭐아무튼세대주님께서는你有108元电费근데약간이거脚声이거발자국소리때문에티가잘묻히거든요근데자막보고들으면또기똥차게들려요희한하게你有108元电费未缴纳왜자왜이는니나파다할때미자예요글자잘보셔야되는게왜라이더왜자하고그리고헷갈리는글자가하나있을거예요나중에왜자하고모자하고헷갈리거든요왜나무목자를기준으로짝대기가어디가긴지를봐야되는데나중에왜한번적어보고모도한번적어보세요자근데왜자오나라고했어요자지아오나근데지아오나는 HSK6급에도안들어간되게되게어려운단어인데요 BCT 단어예요비즈니스단어그래서몰라도괜찮은데요왜지아오나는납부하다라는뜻인데여기근데납부하는건데왜돈
보통 돈과 관련된 글자들은 조개패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이 글자에는 이렇게 실사자가 많이 있냐면,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 저의 여기 이제 친구들, 빵빵마미님, 럭키맨님, 부유님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를 사가지고, 뭔가 돈을 내거나 해서 영수증이 많이 모이면, 그걸 요렇게 뭔가 이렇게 막 천공해가지고, 막 실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타니 알면서 그렇게 웃기 없기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할때 영수증이 막 모이면 천공을 해가지고 요래 막 실로 막 짜매놔가지고 막어 그거를 잘 그거를 잘 장부 처리를 했단 말이야. 삼공 펀치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건데 왜 여기에 돈과 관련된 조개패자가 없고 이렇게 지아오나라는 글자 안에 실사가 두 개나 있지? 느낌적인 느낌이 올 거고요. 돈을 냈으면 지아오나. 납입을 했어. 근데 교납을 했어. 근데 안 냈으면 왜 이자 오나고요. 제가 채팅창에 한번 왜 이자하고 모자 적어볼게요. 글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는 왜 이자고요. 요게 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뭐가 다른지 잘 몰라. 왜 이자는 밑에가 길어. 모자는 위에가 길어. 모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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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에가 길고 밑에가 길고 모웨이 밑에가 길면 웨이. 위에가 길면 뭐. 그래서 요거 두개 구분하세요. 빡! 지링 빡! 요 갔어! 요 다음 문장은 너무너무 잘 들릴 거예요. 자오나! 봤고요. 이렇게 한 것도 잘 들려. 자, 그리고, 근데 쭈쩔쭈쩔까지는 했는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될 건데, 얘네가 가면 문을 안 열어줄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네, 하고 말을 거는 남자가 있었으니, 타주시 송찬元이에요. 송찬元. 송찬, 是什么? 송찬, 송, 갖다 날라. 송해줘. 찬스 먹는 거. 조찬. 맞아요. 송찬, 송찬, 네, 하고 말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송찬元. 그 배달해주시는 라이더 분께서, 저기요, 잠깐만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교재에는 대부분 다, 나거라고 나오죠. 하지만 나거라고 말하는 중국 분들보다는 네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이거 맞아요. 네거 저기요. 네거 그게 저기요. 不好意思,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되게 야한 얘기하고 있었거든. 막저 안에서 막 깨벗고 둘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되게 말씀 중에 不好意思 하지만 다음 문장 굉장히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不好意思 뒷문장 들어보세요. 让一下。 让一下，是 R 让一下，不是 A 让一下。 让一下，들어볼게요. 맞아요. 자, 让一下는 저 한번 따라해볼게요. 让一下, 비켜 让一下, 비켜 让一下, 비켜 让一下. 让을 양보하다의 양자예요. 그래서 让一下는 비켜 让一下, 좀 비켜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让一下 언제 많이 쓰냐면 전철에서 내릴 때. 버스에서 내릴 때 이렇게 르랑이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르랑이샤. 好,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비켜랑. 쇼고 쇼어꾸라고 하거든요. 쇼어꾸. 자, 꾸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후어꾸어 할때 꾸어예요. 그래서 쇼워 내 거, 워 꾸어 할 건데요. 꾸어는 눈에 보이니까 쇼자를 어떤 쇼자를 써야 될까요? 쇼 자주 나오는데요. 쇼 환영 할때 쇼를 쓸지, 쇼 리우 할때 쇼를 쓸지 구분해 볼 거예요. 쇼 왔고 다람님 간만에 정답. 그래서 요렇게 해주세요. 쇼 왔고 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꾸어가 제거 꾸어 좀쇼 거두러 왔는데요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뭔가 물건 손에 넣을 때 쓰는 거라 가지고 이메일 받을 때도 쓸수 있고, 그다음 선물 받을 때 택배 받을 때도 쓸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야 엄마 빨래 좀 걷어라 그럼 빨래 걷어 왔을 때도 쓸수 있고, 뭔가 손에 이렇게 줄수 있는 것들은 쇼 하시면 돼요. 좋아요. 생긴 것도 뭔가 담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담을 수 있는 모습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담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하오.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얘가 이제 뭔가 방패처럼 가서 있고,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었을 때 달려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카이말 하고 이제 들어가요. 쭈 천천천 쭈 천천천 천천천을 구하러 가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유치한 대사가 나올 거예요. 린넥의 아주 유치한 대사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천천
嘛？陈立强，干嘛？陈立强，干嘛？这是我家，정말초딩과나를것같은대사명대사예요干嘛？这是我家，干嘛？那뭐맨날나오는거니까크게의미없이야뭐야这是我家，너무나幼稚，好幼稚的。진짜幼稚的幼儿园的话讲这个话筒呀干嘛这是我家干嘛陈立强呀우리집이거든그리고천천천천천천让开别吵让开别吵让开자别吵让开하는게무슨뜻이냐면요别하지마别别吵吵是시끄럽다아시끄럽게굴지마그리고让开는비켜랑이었잖아요비켜서开길을열어꺼져라는뜻이에요让开아저리꺼져비켜别吵시끄럽게하지말고让开비켜언니만이라고얘기하면서아주아주유치하게얘기를했어요근데우여곡절끝에천천천을구하나했어천천천은구했지하지만굉장히사건이좀크게있었어요근데이사건도약간좀이해는잘안됐었는데나중에또이게좀나중에얘기를듣고나면약간이해가가는부분도있고그래요그래서여기뒤는어떤일들이일어나냐면천천천은일단구했어근데이때이제얘가막되게찌질하게막인질그버린단말이에요망지야했으니까그래가지고막얘를인질로잡고막계속막니왕호퇴왕호퇴무슨뜻일까요누가자꾸앞으로다가가고있었어왕호퇴왕호퇴안그러면얘막워샤스타죽여버릴거라고막워샤스타하면서막뒤로가라고해그누가누군가오고있다는뜻이겠지누가누쉐이카오진다막물러나맞아요퇴뒤로가라는뜻인데그럼누가지금한누구한명이네명중에한명이계속왕첸조왕첸조하니까이말을할거아니에요쉐이자이왕첸조누가요이거수수빠져따이막되게멍을때리면서이렇게자꾸앞으로가근데이렇게말하면서가니샬로워마얘말투있잖아니샬로워마통통은저뒤에있어통통통통이랑통통은저뒤에있고그리고니지는이장면이되게웃기거든요되게무서운장면인데니지는계속오감자 PPL 을해야돼서그랬는지니지는오감자를계속오감자를계속들고 PPL 을이렇게열심히하고있어요근데그와중에약간저그래서약간집중이안돼근데이제이말투로니샬로워봐니샬로워봐니츠워봐니샬로워봐계속시작하더니막계속앞으로막가니샬로워봐그러다가갑자기피를철철흘리면서시작하더니쓰러져요이렇게이렇게갑자기피를철철흘리면서자여기서뭐문제가있어요피는소리가두가지예요시에도있고요쉐쉐쉐쉐쉐도있어요자그러면샤오춘이피가났어그럼이때피는쉐쉐쉐를써야될까요시에를써야될까요추그다음에그다음에시에를써야될까요쉐쉐쉐쉐를써야될까요자피가지금났단말이야피가이렇게났단말이야그렇죠그럼피가났으니까시에추시에하고쓰시면돼요피가막피가철철났어그거다놀란거지 다들놀라가지고다음장면이제한번들어보세요맞아요천천히단골대사예요好像是每一集都说的매회마다하는말이에요对不起都是我的错미안해나는내잘못이야都전부是입니다我的错都是我的错다내잘못이야라고얘기하는장면이고요小猪小猪对不起都是我的错다내잘못이야라고얘기했어요오시자님생방에서오랜만에뵙는것같아요그리고요거는다른사람의대사인데또들어보세요묻었어니묻었어묻었어니묻었어니묻었어제가사이코패스라서웃는게아니라실제드라마를보면이장면이좀되게웃기긴웃겨요나중에여러분들도느끼게될거예요대부치도수워너쳐라고했고요니뿌넝스아니뿌넝스니묻었어묻었어니묻었어
두 번 말해요. 니 뿌넝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뿌넝, 뿌넝을 학교에서 배울 때 뿌넝, 넝 할 수 있다, 뿌넝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배우거든요. 근데 넝이 긍정문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할 수 있다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정문 뿌넝으로 쓰일 때는 뿌커이랑 사실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뿌넝, 여기에서 뿌넝은 넌 죽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는 죽으면 안 돼! 라는 의미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부정문의 뿌넝은 뿌거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小狗, 강아지는 不能吃巧克力. 그러면 강아지는 巧克力를 먹을 수 없어! 가 아니라 강아지, 小狗不能吃巧克力. 어떻게 번역할까요? 小狗不能吃巧克力. 강아지는 그게 뭐 너무 단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애견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죠. 不可以的意思. 不许.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학습이 빨라요. 좋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해서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샤오츠 너는 죽을 수 없어! 막 이게 아니라 니뿌넝스 죽으면 안 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애가 출시에 했잖아. 医生，你救救他！医生，你救救他！医生，你救救他！ 자, 막 의사한테 이성 의사 선생님, 자 이성 다이프 다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성 의사 선생님, 你救救他! 救救는 구하다, 救救 구할 구해요. 救救他!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119잖아요. 119 전화해라. 근데 구자가 여러 번 들어가요. 그래서 야오 야오 지온가? 뭐 야오 지오 지온가 해가지고 그 중국의 응급차 부르는 그 뭐 새 되게 뭐라고 하지? 단축 뭐라고 누르는 거? 112, 114, 119 같은 거. 맞아요. 뭐 그런 것들도 야오 야오 지오, 야오 야오 지오. 그래서 야오 필요해, 야오 필요해, 지오, 야오 야오 지오. 그래서 야오 야오 지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 구하는 게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 구하는 거야 지오지오 라고 쓰시면 돼요. 야오야오지오 스마. 그래서 그건가 보다. 필요해 필요해 지오. 긴급전화 119. 시시시시. 好, 이샹 지오지오 다 그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아, 니디어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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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샹 니디어지오다 니디어지오다 이샹 니디어지오다 이딩 여쭈쭈다. 이딩 이딩 반드시 이딩 여쭈쭈다. 빨리빨리 쭈쭈 해주세요 쭈쭈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또 천천도 한마디 보탤게요. 지우지우님은 이샹 쭈쭈 타봐. 난리 났어 지금. 지우지우님은 이샹 쭈쭈 타봐. 슈니가 넘어갈게요. 이제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지우지우는 구하는 거고요. 지우지우님은 이거예요. 지우지우는 구하다. 그래서 중국 사극 보면은 맨날 그 작두 내리기 전에 막 찌우밍아 찌우밍아 하는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게 명을 구해달라 구해주세요 구해줘고요. 자, 지오지오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게 지오지오인데요. 제발 제발 하는 게 지오지오. 지오지오는 구해주세요. 지오지오 지오지오 부탁드려요. 산신령님 지오지오니 지오지오니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과 할 수 있도록 지오지오니 이렇게 맞아요. 지오지오니 할 때 맞아요. 그때는 지오지오 부탁드려요 예요. 의사선생님 부탁드려요. 그녀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고 말 잘 안 하는 쇽난도 이야기합니다. 이샹,他才二十岁。爸爸,이샹,他才二十岁。医生,他才二十岁。爸爸,이샹,他才二十岁。医生,他才二十岁。医生,他才二十岁。 숫자 들려요? 이샹,他才二十岁。 이때 자의 의미는 겨우란 뜻이에요. 자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강조하려고 쓰여요. 그러니까 자의 해석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자의가 나오면 쫄지 말고 뒤에 걸 세게 말하면 돼요. 他二十岁。 제 20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이는 뒤에 거 강조하려고 내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밖에 안 됐어요 몰라도 그냥 20살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어. 니진. 니진도 이성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이성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이성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 이성,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 이성,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
医生，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医生，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医生，你他啊，你啊，就他，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医生 ，Sam， 他太年轻了，걔 완전 애기예요. 너무 어려요. 죽기에는 니 의사 너님 不要 이때 不要는 필요 없어 아니고 하지 마세요. 비에 don't예요. 不要 하지 마세요. 让 뒤에 있는 애한테 해랑.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쟤 죽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쟤 죽으면 안 돼요. 꼭 살려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이샹타타이니엔진러니뿌야르란타스. 자, 그리고 되게 이때 되게 우리는 다 진지하고 막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의사가 되게 귀찮다라는 듯이 막 되게 짜증을 내면서 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 자, 요거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리는데 마지막 네 글자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안심할 수 있어요. 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 그리고 다안 들리는데 신체 부위 중에 한 군데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 스브리아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영님 얼이 너무 잘 들었어요. 사이언스 얼이 보고 있나 봐. 그리고 신체 부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되게 쉬운 거. 그것만 들으면 돼요. 어디 다쳤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프로지언처럼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쇼만 들으면 돼요. 쇼장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그치? 그렇죠. 우리 시저님처럼 쇼만 알아들어도 돼요. 그럼 다 한 거야. 걔는 어디 다친 거야? 우리는 막 대동맥 끊어진 줄 알았어. 애가 쓰러졌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시 쇼. 근데 뒤에 보니까 더 있네 한 글자가. 어? 쇼가 두 개 있네? 쇼장. 쇼장. 그래서 다시 쇼장 쇼상而已 쇼상은 다치다 쇼장 쇼상而已 死不了的 다시 쇼장 쇼상而已 그러니까 손바닥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조금 긁혔어요. 그래서 死不了는 뭘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死不了 반대말은 死得了 死得了 불가능하니까 死不了 그래서 이거 다친 거 而已가 붙으면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而已는 뿐이야예요 뿐이야 그래서 쇼장 쇼상而已니까 손바닥 다친 것 뿐이야. 죽을래도 안 죽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님은 꼬치 덩덩. 그냥 좀 가서 기다려라. 라는 느낌이에요. 쇼량 쇼량而已. 死不了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되게 어려웠겠지만 지금 들으면 다 들려요. 여기서부터 긴급한 상황 여기서부터 들어볼까? 아예? 다 들릴 거예요. 조금 화면 크게 해가지고 중국어가 그새 는 거를 감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医生，你救救他！你一定要救救他！求求你了，医生，救救你了！医生，他才20岁，医生，他太年轻了，你不要让他死啊！他是手掌受伤而已，死不了的。 그리고 나중에 혼자 이 드라마를 이제 볼 때도 어머 나 완전 잘 들어 중국 완전 들었나 봐 진짜 여러분 덕분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어때요 그냥 이 친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좀 몇 방울 좀 꼬매긴 했는데 뭐 정말 막 큰일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 또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름 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양휘라는 친구인데요. 양휘가 밥을 먹고 있다가 뉴스를 봐요. 타칸다오 신원, 신원 보도, 신원 보도를 보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기사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뭐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다. 쇼하이저 피해자 전모, 피해자 전모 씨, 쇼하이저 전모의 시여 린모, 20세 그 친구가 베이다오 치상, 베이다오 치상. 그래서 다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쇼는 뭘 받았어. 하이는 해를 입었어. 해 입은 자, 그러니까 피해자. 피해자 전모 씨. 우리도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라 하잖아요. 피해자 전모 씨의 시여, 이 룸메이트 린모, 임모 씨. 나이도 딱 나와. 20세. 그냥 아는 단어만 가지고도 뉴스를 볼수 있다니까요. 빼이는 뭐뭐에 의하여, 따오는
칼이잖아요. 칼에 의하여 치상 자상을 입었습니다 하고요. 실제 기사가 그 보도 내용이 이렇게 그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今天晚间七时许，在本城西某公寓，某서某某公寓에서发生起 일어났습니다. 列奈 暴力 绑架 事件. 다 배웠던 거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대충 뭐 이렇게 한글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었고, 提出分手 뭐 헤어지자고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전모씨를 납치했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본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금일 저녁 7시경 청시한 오피스텔에서 폭력이 일어났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양위가 어디서 많이 보는 애들이고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양위가 막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 당연히 뛰어가겠지. 그래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양위가 병원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은근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요 그 귀여운 위춘 CP를 만나보세요. 위춘 CP. 시어춘. 시어춘? 그 다음 말 뭐겠어요? 우리가 옛날 홍콩 영화나 막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은 형님 따꺼 따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따꺼 따꺼 괜찮으십니까? 이거 따꺼 괜찮으십니까? 따꺼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뭐였을까? 위춘 CP가 나왔는데 간만에 따꺼 니 니 메시마. 맞아요. 들어보세요. 회장 메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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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스 선배. 메셔봐.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막 봐요. 지금 애들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샹난, 이 눈치 없기로 유명한 메이어 옌 리젠, 눈치가 없는 메이어 옌 리젠 더 샹난 예요 칸칸 뭐 샌저 막 가고, 그리고 이제 니진 예요 저 이제 나가. 근데 요 주의 인물이 있어요. 메이어 옌 리젠 더 쩐 메이어 옌 리젠 더, 왜 여기를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한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다음 장면이 그려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끌고 나가는지. 님은 차이차이 시야 이거 장면 있으시면 뭐 장면 이렇게 요지 인물이 있어. 그래서 니진이 데리고 나가겠지. 그 장면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가지고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조야는 나가자 라는 뜻이었고요. 니在这儿까지는 아셨을 거예요. 니在这儿도 여기에서 땅은 뭐뭐가 되다, 뭐뭐를 담당하다, 뭐뭐하다. 그래서 땅 뭐뭐하당인데요. 뭐뭐하당 什么 무엇 무슨, 여기에서 뭘까요? 무엇 무슨, 뒤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엇 아니고 무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띠엔떵파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띠엔떵파오는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띠엔떵파오를 검색해보면 그냥 이게 띠엔떵파오예요. 근데 중국에서 띠엔떵파오 어떤 의미냐면 눈치가 더럽게 없는 사람을 띠엔떵파오라고 해요. 특히 연애할 때 약간 제3자 약간 그 이렇게 껴있는 애들을 띠엔떵파오라고 하는데요. 그 유래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애하고 막 무릇하고 할 때 불 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띠엔떵파오인 것 같아요. 그냥 왜죠? 그래서 확실하게 뭐 유래를 이렇다라고 말한 건 없어요. 바이두에도 되게 많은 유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애하고 둘이 막 진짜 깨벗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막 불을 탁 켜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없고 이제 그런 게 띠엔떵파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뭐 진짜 뭐 누구처럼 뭐 깜빡깜빡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요새가 시기가 어떤 때인데 깜빡깜빡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깨벗고 있는데 또 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안 까먹어. 계시는 우리는 안 까먹어. 띠엔떵파오는 눈치가 없는 거야. 왜 불을 켜? 왜 불 켜?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띠엔떵파오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 그럼 요거 느낌 살려가지고 이제 해보세요. 저야 니在这儿当什么 띠엔떵파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진짜 빠르게 얘기하는데 느낌만 살려보세요. 行万一他也是渣男呢不行万一他也是渣男呢不行万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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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万
再给他也是栅栏呢？万一他也是栅栏呢？万一
他也是渣男呢，可不是这渣男，우리너무많이들었으니渣男，人渣할때渣，맞아요，从渣男찌꺼기渣자요，짜꺼기짜꺼기渣예요，그래서아유눈치도없이불켜고자빠져듯이맞아요电灯泡였는데이제그다음거니진의말을번역해보세요아니진의말고통통의말통통이그랬어아不行不行啊我在这儿나여기있을거야我不是电灯泡난电灯泡가아니야어万一만약에어어他也是渣男呢他是양위맞아요만약에저새끼도쓰레기새끼면어떡해어린님만그러라는법있어양위도쓰레기면어떡해라고했어그리고니진이많이하는말중에이런말이있어요哪有这么多嗯嗯哪有这么多为什么哪有这么多什么哪有这么多渣男哪有这么多人渣이런식으로哪有这么多라는표현니진이많이써요그래서한번요거는电灯泡부터해서들어볼게요어电灯泡아그리고내가아까电灯泡를검색하다가뭐이렇게유래가잘안나와가지고그냥나온거에서그네이버를봤어근데电灯泡봤는데말귀를잘못알아듣는사람을电灯泡라고한대요네이버가정말나빴던게띵똥파워그냥말귀를못알아듣는사람이고제가중국유학하고중국에서지낼때도대머리는뭐꽝토라는말도있었고뭐토투투투나꽝토를이렇게많이썼고대머리를얘기했지띵똥파워를가지고대머리를얘기하지않았는데그게또대머리가띵똥파워고그것도오케이야근데그게왜욕설이야 대머리가욕설은아니잖아그래서나는네이버가더나빴다고생각해네이버진짜짜난이야이거는사전주소 그래대머리가이게욕설은아니라고생각해그패션일수도있는거잖아그래서이거는좀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여러분과의견을공유하려고준비했고그리고그뒤에가이제니진이많이하는말와이타이에실짜난너라고물었더니부시야와이타이에실짜난너哪有那么多哪有这么多渣男요말을굉장히많이해요그래서요거뒤에는 다시들어보시면굉장히빨랐지만어느정도는필요한단어들은들릴수있을것같아요들어볼게요조야소원사당什么电灯泡조야你在这儿当什么电灯泡呀行万一他也是渣男呢他也是渣男呢我是渣男哪有那么多渣男哪有那么多渣男哪有那么多渣男小春我们在门口有什么事叫我们啊小春我们在门口有什么事叫我们他听见呀小春我们在门口小春我们在门口有什么事叫我们번역할수있겠어요이이요느낌이요느낌으로小春我们在门口有什么事叫我们小春我们在门口有什么事叫我们小春我们在门口그렇지문화비슷하니까뭐있으면일생기면은불러혼자하지말고小春我们在门口우리门口에있을테니까有什么事儿무슨일있으면叫我们呐우리불러라고얘기했고그리고요뒤에가이제꽁냥꽁냥둘이이제둘이나란히붙어앉아가지고한번꼭껴놔볼게요음악바뀌고요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你是不是不要我了最近看来就他们关系不那么好的不那么甜的둘이요새그렇게甜하지않았잖아요그래서이제小春이그런슬펐던마음을다꾹꾹담아서你是不是不要我了라고질문을해요好像他们最近不那么甜所以小春呢他好像是感情有点差的약간좀그런좀그런부족한마음이있었나봐所以跟他说你是不是不要我了맞아요不要我하게되었지어머중국어는것봐나필요없어졌지你是不是不要我了是할머니목소리같았어요你是不是不要我了 你是不是不要我了내가필요없어진건아니지라고이제물었고나안사랑하게되었지怎么会呢怎么会呢정말많이하는표현입니다怎么会呢怎么会怎么会는怎么어떻게会그럴수가있겠어즉不可能의뜻이에요怎么会呢어나싫어진거야라고물었어요맞아요연애좀해봤나보다우리는그런거안해봐가지고막 저자기나안사랑해라는이상한소리하고맞아요怎么会呀어떻게그래이스주스不会呀不会不可能不会그럴리가없지不会呀就算你有事瞒着我我也不会不要你的
자,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복문 접속사가 나올 거예요. 접속사 선생님 양위님 모시고. 就算有事瞒着我。就算은 뭐뭐 하더라도예요. 설령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就算 算은 뭐뭐 인셈 치더라도. 그럼 뭐뭐 인셈 치더라도니까 제가 지금 뭐뭐라도니까 뒷문장에 뭐가 나올까요? 就算 뭐뭐라도 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就算 나오면 완전 개이득 문제예요. 자, 뒤에 있는 구절에 뭐가 나올지를 추측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나도 너도 할 때 그렇죠. 같이 뒤에 얘가 나올 거예요. 합쳐 보면 就算你有事瞒着我。有事瞒着我. 자, 네가 나를 혹시 瞒着我 속이는 게 있더라도 我也 나는 그래도예요. 我也가 아니라 사실은 也不会가 이어지는 거예요. 얘는 늘 뒤를 봤기 때문에 我也로 보시면 안 되고 쪼렙이고 我也 요 살살 我也不会 요거 也不会를 받으셔야 돼요. 즉 의미는 네가 나를 속이더라도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我不会 나는 그래도 不会 할 것이다. 不要你 부야오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회 부야오니. 그리고 HSK 보시는 분들은 한 문장에 이렇게 뿌나 메이가 막 두 개씩 나오고 할 때는 하나씩 소거해 보세요. 워예 어회 야오니 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에 부정부사가 그게 메이든 뿌든 페이든 여러 개 나올 때는 그냥 다 지워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해석하시면 그 뜻이에요. 남아있는 것만 해석하시면 나 다 지워볼게요. 워예 회 야오니 더. 그러면 네가 나를 속여도 나는 너를 필요로 할 거야 하고요. 최근에 제가 HSK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요거만 잠깐 보고 갈게요. 싫으신 분들은 3분 스킵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만져워 할 때 이게 만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눈목자를 가지고 써가지고 눈과 관련된 표현인 것 같은데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 뭐 만도 있고 제가 어제 봤던 단어장에는 이 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봤던 글자 중에는 뭐 이런 글자도 있었고 또 뭐 이런 글자도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셋자가 있고 최선입니다. 지금 글씨는 최선이에요.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최선입니다. 자,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보시면 눈목자가 있으니까 눈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한 번에 같이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글씨 쓴 거 최선이에요. 자, 요 첫 번째 거는 만자가 요게 일반적으로 뭐 할 때 나와요? 우리가 뭐 할 때? 자, 일반적으로 얘가 무슨 만자일 때 많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저 눈까지는 알았어. 왼쪽에 있는 눈목자는 알았어. 근데 만전이 할 때 이 만자가 일반적으로 어디 나오죠? 맞아요. 가득 찼죠. 그러면 눈이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를 해볼게요. 이게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만하다 할 때 속일 때 눈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가득 차게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속일 때 눈 감고 이렇게 아닌데, 아닌데 하지 않잖아. 속일 때는 오히려 막 더 눈이 커지고 막 왼쪽이 여기 쳐다보면서 속일 때, 그래서 요 꽉 차면, 눈이 꽉 차면 누굴 속이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요거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눈이 어떻게 된 거? 눈이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판자예요. 파왕 할 때. 파왕 할 때 판자예요. 자, 근데 판자인지 못 읽어도 괜찮아. 독해할 때 필요 없어. 못 읽어도 돼. 근데 이게 무슨 분자예요? 자, 무슨 분자예요? 무슨 분? 무슨 분? 이거 무슨 분? 나눌 분. 자, 눈 나눠볼게요. 눈 나눠서. 눈을 나눴어. 어떻게 원하는 거? 이 글자가 들어가면 판왕 할 때 판자인데요. 저게 들어가면 뭐 판전이 건니 지구어 춘지에 판저 뭐 판왕 춘티엔 판. 자, 눈 나눴어.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판왕. 눈을 요렇게 이렇게 뜨고 있다가 하고 나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파왕은 존나 되게 대단히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파왕 한다는 건 굉장히 간절하게. 그래서 이게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눈을 나눠 이렇게 하고 나눠. 간절하게 원할 때 파왕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띵자예요. 근데 요거 띵자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어떨 때 뭔가 되게 픽스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 띵자가 여기 정수리 이런 데 들어가요. 그냥 그런 거를 뭔가를 목적지 오브젝트를 딱 정하고 걔를 좀 한참 동안 딱 띵 해가지고 너로 정했어 하고 띵 하세요. 그래서 니까마 띵져와. 그러면 뭘 그렇게
예의 주시해서 띵 해서 쳐다보고 있어. 이게 띵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띵. 오케이. 딱 뭘 딱 정해서 띵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이렇게 문장 아 단어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네 개 점점점점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밑에 네 개 있는 거. 이게 자 1번 마음씨입니다. 2번 불화자다. 1번 마음씨입니다. 2번 불화자다. 그렇죠. 얘는 원래 여기 네 개가 이제 불이에요. 근데 불 다 붙이면 글자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불을 그린 거지. 실제 이런 거지.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이글아이. 그래서 치아오 치아오 두고 봐.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치아오 니 덩저 치아오 두고 봐. 니 치아오 두고 보라지. 치아오. 그래서 약간 불꽃 달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다 근거 없고 유래 없이 그냥 그려진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소리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대충 모르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게 개이득인 문제야. 독해 별거 없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이라는 글자 덕분에 이렇게 네 개를 함께 봤고요. 나중에 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다 올리세요. 好, 그럼 이제 이어서 다시 양의 대사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걸 듣고 나서 보면 또 별것도 아닌 문장이야. 여기서부터 지우스왕부터 들어볼게요. 就算你有事瞒着我，我也不会不要你的。 맞아요, 我也不会不要你的。 그리고 对不起, 진심으로 미안해. 오케이. 乖了. 乖 많이 쓰죠. 乖는 오구구. 没事了. 괜찮아. 好香. 好香. 뭐라고 했어? 말 뭐라고? 好香. 오래? 아유 귀염둥이들. 我好想你. 여기 귀에 대고 막 이렇게. 我好想你요. 보고 싶었어. 자 그리고 워 예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138번 나경님께서 카톡방에다가 워예까지만 써가지고 내가 살짝 빡쳤었는데 수업 중이라가지고 바로 빡침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워예까지만 쓰면 문장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워예시까지 쓰셔야 돼요. 워예시 나도 그렇다 혹은 워예샹니러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라던가 워예시환니 나도 네가 좋았다 이렇게 다 쓰셔야지 그냥 워예까지만 쓴 건 한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워를 받아요? 시를 받아요? 얘는 워를 받아요? 시를 받아요? 뭘 받으니까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워예까지만 쓰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워예시 맞아요. 얘는 시를 받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를 받아야 돼요. 나도 이거는 약간 진짜 한국의 아재들이나 하는 것 같은 나도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이와 춘춘의 대화가 끝났고 다음은 또 누가 와요. 누구 목소리인지 찾아보세요. 나 들어보세요. 셔나 누구게? 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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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나. 자, 셔난 맞아요. 이름이 다양하죠? 마이콜, 아홍, 아홍 맞아요. 헝거, 헝거의 목소리예요. 마이콜이 왔어요. 셔난, 셔난, 셔난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23화 전체에서 제일 웃겨요. 저렇게 뛰는 사람 처음 봤어. 마치 테니스 치는 메이랑 같은 테니스 치는 나 같은 느낌으로 되게 정말 운동이라고는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뛰거든요. 그 장수원 씨가 연기한 거 있잖아요. 장수원 씨가 뭐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장면이 진짜 세상에 제일 웃겼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진짜 로봇가 뛰어와서 갑자기 탁 착지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 이메셔봐. 되게 보통은 이렇게 뛰잖아. 근데 이렇게 뛰어와서 메셔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이해될 거예요. 이메셔봐.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은 달콤하게. 吓死我了.
아이, 吓死我了吓死我了여러분이말씀드렸죠吓입구자의아래하놀라면아그래서아이게깜짝놀랐을때吓死我了입이아래로내려갔다吓死我了깜짝놀랐다吓死我了我没事까지는다알아들었을거고요자다음문장이번에만약에원픽문장으로뽑는다면약간달콤한거좋아하시는분들은이문장좋아하실수있어요你知道我多担心你吗？吓死我了。没事。你知道我多担心你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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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님아탈락리앙씨님정답 你知道吗？에요你知道吗？너알아我내가뚜어자1번많이2번얼마나1번많이2번얼마나뚜어많이얼마나많이얼마나你知道我多担心你吗？你知道我多担心你吗？你知道我多担心你吗？你知道我多担心你吗？얼마나나내가자기가얼마나걱정인줄알아라고얘기했고자이때도여기우주의인물이있죠 이렇게표정도좋지않은이친구가되게슬퍼보여요그리고또요걸보고있는그때또이지야이건누구목소리예요지금여기한커플지금이미양위랑 CP 저쪽에있고거기에이제시나는한명왔다갔고거기에이제이것도누구목소리예요이지야맞아요이것도마이클목소리예요마커니지야니지야하고또마이클도와요니메셔봐니메셔봐지금세명다들었어니지야니메셔봐괜찮아你怎么在这儿？你怎么在这儿啊？어떻게해석할까요你怎么在这儿啊？你怎么在这儿啊？你怎么在这儿啊？你怎么在这儿啊？你怎么在这儿？니지니마이크한테물었어요你怎么在这儿啊？어不是마이크吧？他是马克是吧？对，我어떻게알고왔어어떻게여기있어여기어떻게왔어맞아요니怎么在这里너어디여기있어라는의미보다는어떻게알고여기왔어라는표현이죠맞아요무슨일이고에요무슨일이고그리고메이란님이다들어디서듣고오는걸까에대한대답을할거예요我在微博上看到的어디서봤대요자무슨일이라고했더니마치이건상어야고래야놈은고래상어입니다같은느낌으로지금답을딱해줬어요我在微博上看到的어디서봤대我在微博上看到的我在微博上看到的我在微博上看到的웨이보에서봤대웨이보에서보고왔대 SNS 에서보고왔대요我在微博上看到的뭐우리블로그에서보고왔대맞아요입에서보고있었어요쟤는고래야상어야한찰나놈은고래상어입니다라고했거든요지금그느낌이에요我在微博上看到的我在微博上看到的나웨이보라는데서보고왔어 SNS 이름이에요웨이보는 SNS 이름빵빵마미니옛날사람은모르는요새애들이아는거 옛날사람들모르는웨이보라는어떤중국의그냥아주큰어떤 SNS 에서보고왔어그냥뭐인스타에서보고왔어你不知道你不知道너모르는구나你不知道자그다음거에많이쓴단어가하나있어가지고넣어봤어요你现在都已经上微博热搜了微博热搜微博热搜에서热는 hot 뜨거워그리고소싸오할때热搜了여기한번들어보세요다못들어도괜찮아요不知道你现在都已经上微博热搜了已经上微博热搜了已经上微博热搜了已经上微博热搜了已经上微博热搜了已经上微博热搜了맞아요실감이에요热搜이거쓰지못해도괜찮아요너现在벌써이징이미샹올라갔어微博热搜了이미微博热搜에올라갔어맞아요실감확키워도올라갔어그러니까뭐실감떴어실감떴어네이버실감떴어같은느낌인거죠너모르는구나그래서요거다이거문장통째로안배워도되고요그냥떠소라는표현이요새애들이쓰는구나정도만알고넘어가면돼요그래서이제이친구들이왔어근데이제다부러워 다好羡慕야통통感觉好孤单呀그래서통통이이렇게얘기하죠感觉好孤单呀感觉好孤单呀感觉好孤单呀感觉好孤单呀感觉好孤单呀感觉好孤单感觉好孤单누구한테얘기하는걸까요他跟谁打电话呀他给谁打电话他给谁打电话呀他跟谁说呀누구한테지금얘기하는걸까요感觉好孤单呀너무외롭다고
感觉好孤单，感觉好孤单。맞아요학부장한테얘기하고있어요허린한테从小到大都没有感觉这么孤单过。我没有这么孤单过，만들어도괜찮아요我没有这么孤单过，我感觉好孤单呀。我从小到大，나는从小애기때부터到大커서까지没有感觉这么孤单过。没有这么什么什么过그니까그랬던적이없고예요내가아주어렸을때부터지금까지이렇게외로웠던적이없어라는표현인데말을빨리해서从小到大都没有感觉这么孤单过그냥다못들어도没有这么孤单过만아시면돼요没有这么孤单过来陪我好呗왜来陪我라고했는데이새끼잠든거야 이렇게얘기듣다가그래가지고왜왜왜张鹤林，张鹤林，사람이름이고요。敢挂我电话？你敢挂我的电话？你敢挂我的电话？전화는거는거打电话，받는거接电话，끊는거挂电话예요。우린옛날사람이라서알수있죠전화를끊을때는걸어야끊겨요공중전화같은거그래서어니깐너감히자깐자가나오면용감하게깐감히꽈버더띠엔화감히내전화끊었어그리고진짜많이쓰는표현스띵러니스띵러니스죽음이띵정해졌어너너뒤졌어라는표현이에요스띵러니너뒤졌어그리고그다음문장은번역만할게요번역만이친구가무슨관지아시면번역하기쉬울거예요이친구무슨관지学新闻的连新闻都不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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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个学新闻的连新闻都不看一个学新闻的그렇죠신문학과학생뭐신방과가뉴스도안보냐라는뜻이에요근데신방과라는말요새없던데무슨미디어학과이렇게바뀌었던데 옛날사람요새신문학과가다없어지고요다무슨뭐정보무슨미디어학과이런걸로북한만알면돼그치뭐디지털미디어학과이런걸로많이바뀌었더라고요신방과가그래서동국대신방과가되게유명했는데우리때는신방과가다뭘로바뀌었지그러면아 요새아들이없네전부다뭐다내친구들이야 전부다전부다공2학번공4학번공뭐어디저기10학번이런거없어요15학번15학번뭐18학번이런친구들아아니과이름이저널리즘학과가있어요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있어요그러면이제신방과는없어요진짜어머이제신방과가없구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되었구나라고신빙성없게99학번오빠가얘기해주네요 99학번오빠가언론정보학과가있어요아그랬구나아무튼이거쉐시노원더리엔시노또북한이니까그럼이렇게해볼게요아니중문과학생이 HSK 도몰라어떻게알까요중문과학생이 HSK 도몰라중문과학생이중원씨중문과학생이 HSK 도몰라이런거어떻게번역할까요그럼이거이렇게약간베리에이션해보세요이거쉐음음더리엔음음도부르다리엔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중문과학생이 HSK 도몰라자지금부터시작지금부터시작 자우리70명의도전자들이하고있는데이거중원씨야그쵸이거쉐중원다리엔 HSK 도부르다맞아요맥대님정답중문과인가보다잘한다잘한다잘한다그래서자기걸로해보세요뭐역사과학생이설민석도몰라뭐이렇게어뭐역사과한다는애가설민석도몰라세계사한다는사람이뭐그사람도몰라이렇게해가지고다바꿔보세요그래서이렇게해서혼자만슬픈하루를보냈고요어쨌든그래도해피엔딩으로끝났기때문에오늘의마무리는해피엔딩으로같이단체사진하나찍으면서해피엔딩으로마무리할게요
快快快！자快快快여기이제집에돌아왔고요快快快이제는번역안해도돼요그쵸자快快快자뭐하려고하는거냐면우리이제기념하자라고할거예요그럼기념하자라는표현어떻게하는지들어보세요기념해보자不急拍照留个念자여기는留个念嗯好了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嗯好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嗯好了好了拍照留个念嗯拍照留个念嗯拍照留个念嗯拍照留个念拍照留个念嗯그렇지파이자파이는찍다라는표현이고요근데파이는파이도되고요파이파이파이그러니까찍다라는표현보다는찰칵찰칵찰싹찰싹파이파이뭐머리는그냥좀나쁘고파이파이파이파이그래서파이쩌사진을찍어가지고리오남기자리오는리브하다는뜻이에요리브리오거는기념찌니더니그래서우리기념하자우리잘벗어났으니까그리고好了好了拍照留个念好了好了好了好了来来大家看镜头자大家看镜头镜头是这个镜头镜头 看镜头镜头是렌즈보세요카메라보세요라는표현이고요镜头에서镜자자체가거울경자예요그러니까요거울보세요라는뜻이고요도자는정말다헤드의뜻이있다기보다는약간전미사처럼쓰이는경우가많아요목어나무는무토얘는실토쟤는찡토다저게무슨대가리의뜻이있는것이아니라그냥이름자명사를선호하지않기때문에그냥단어뒤에다가의미없이붙이는도자가많아서저도자를머리헤드이렇게보시면너무해석하기가힘들고그냥의자탁자의자자처럼저기에도그냥토가그냥의미없이그냥전미사처럼들어가있다라고보시면돼요무토신토실토그리고저기에있는찡토그래서칸찡토니까여기보세요여기보세요칸찡토칸찡토3 2 1자그리고그다음많이하는말이지여자남자들은이런다이런문장을모를수도있어뭘자꾸바꾸자고하거든이제포즈바꿔포즈바꿔이렇게남자들이막 자포즈바꿔포즈바꿔오늘마지막문장으로볼게요황글씨자환거즈스환거즈스요게오늘의마지막문장이에요환거즈스환거즈스자환즈스바꾸다바꾸다환바꾸자즈스스한자그대로자세환거즈스환거즈스그러면이렇게했으면이렇게도하고이렇게도하고환거즈스하는거예요자세바꿔자세바꿔포즈 포즈바꿔 자세바꿔라어이제다음포즈다음포즈뭐이런거예요시아이거시아이거즈스시아이거즈스이것했으면이렇게도하고이렇게도하고해야지요것도하고네환거주스환거주스이렇게해서하루를기념하면서이제모두가해피엔딩으로끝났답니다그리고요거는제가시간상영상은틀어드리지못하지만그냥되게얘네가긍정적으로마무리하는게있거든요이제그수야춘이여기다쳤잖아요근데송통이씨어쩌한테이렇게얘기해요수부딩어쩌면회장추이거好的首相회장추이거好的首相저는이문장이되게좋았거든요되게슬프고무서운일을겪었는데이제언니가동생한테어그래도아직아프지그러면서슈어부딩아그래도어쩌면확실히단언할수없지만어쩌면회장추장추는생겨날거야생겨서날거야好的首相首相是손금이에요손금손금뭔줄알아요우리애기친구들 손금이렇게여기뭐생명은이래가지고뭐70까지살겠네뭐공부잘하겠네뭐이런게손금인데요장추장추好的首相그러니까앞으로또꽃길열릴지모를일이지또뭐되게생명선막길게나거나아니면은막남자복터지거나할수도있지그래서好乐观呐是所以我这个句子很好听的所以我准备的好今天我准备的就到这里如果时间过了的话嗯对已经11点了正好正好今天我们讲到这里我都快要干什么来给啊한시간이넘으면영상이끊기더라고요